사다리 위에 바나나와 원숭이 실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원숭이와 사다리 위에 바나나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행동심리학과 사회적 학습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실험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험자는 5마리의 원숭이들이 있는 방에 사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바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은 자연스럽게 바나나를 먹으려고 사다리로 올라가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실험자는 올라가는 원숭이를 차가운 물로 쏘아버립니다. 결국 원숭이들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원숭이를 방해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숭이들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험자는 조금씩 기존의 원숭이들을 다른 원숭이로 교체합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사다리를 보고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하지만 주변 원숭이들이 그를 막으려 하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원숭이는 왜 막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다른 원숭이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들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 사다리 위에 바나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마지막에는 원래의 이유를 모르는 원숭이들만 남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사회적 규범과 학습된 무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나나를 얻고 싶다면 때로는 기존의 규칙을 깨고 도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